마침내 이제 우리가 지금은 5개의 큐비트를 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.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아니, 숫자로만 따지면은 되게 작지. 지금 다른 나라들은 뭐 몇십 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. 그래서 우리는 일단 숫자가 작지만 이것의 품질을 높여보자. 그래서 훨씬 더 높은 품질의 그런 큐비트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. 품질이 좋다는 게 어떤 거지? 뭐지? 고품질의 큐비트라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야. 그래서 적어도 유지하는 시간만큼은 그 구글의 양자 컴퓨터에 뒤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좀 더 많이 기대를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. 되게 정교함의 어떤 싸움에서 승리를 했네. 그러니까 뭐 좀 늦게 시작을 하긴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의 우리의 강점을 키워갔다고 할까? 그래서 사실 연구원들의 이 피땀과 눈물이 섞인 초전도 양자 컴퓨터 궁금하지 다들? 직접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. 오! 갑시다. 볼게요. 좋아. 네, 저희 실험실은 크게 두 대의 냉동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이제 주로 큐비트, 양자 큐비트 프로세서를 측정하는 곳이고,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은 이제 저 냉동기나 뭐 소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. 이 소리는 이제 저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작동하고 있는 소리입니다. 한번 큐비트 소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두세 달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이 소리를 듣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보통은 이렇게 냉동기가 생겼는데 큐비트가 굉장히 열이랑 전자기장에 약하기 때문에 지금 한 다섯 겹의 실드를 벗기고 이렇게 큐비트가 또 나오게 되었는데요. 가장 극저온에 냉동기의 가장 낮은 온도에 큐비트가 위치하게 되는데 7mm 켈빈 스테이지에서도 또 큐비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쉴딩을 한 상태이고, 제가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나은 점이 하나라도 증명이 될까? 그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증명된 지는 몇 년 됐거든요. 그래서 어떤 실용화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단계에 이미 와 있고, 늦었지만 또 늦게 출발한 사람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는 그런 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5년, 10년 연구하면서 세계 수준의 연구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